말씀 하나 둘 셋 태초에 셋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. 뮤지컬 스리미에서 네이슨 나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현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리차드 역할을 맡은 배우 구준모입니다. 그 처음 공연을 봤을 때의 그 감정이 아직도 떠오르는데요. 제가 처음 공연을 봤을 때 느꼈던 건 공연 속에 침묵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무의미한 침묵이 아니라 어떤 말도 이제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그 긴장감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감정들의 향연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또 집중해야겠지만 또 속으로 이렇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잘 고민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번에 리차드가 이제 세 명의 배우가 리차드를 소화하게 되는데 분명 그 세 명의 배우가 캐스팅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만큼 각자의 매력을 살려서 관객들이 어느 리차드를 봐도 재미가 있고 어떤 리차드를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차드로 함께 파이팅 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일단 스릴미가 제가 알기로 2007년 초연부터 지금 벌써 그러면 벌써 12년이 지난 건데 그만큼 스릴미가 장기 공연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공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관객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신 만큼 저를 스릴미에 잘 녹여보려고 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많은 관객분들이 뮤지컬 스릴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또 이 작품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계속 사랑받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부담감은 당연히 있죠. 처음이니까. 처음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담은 너무 많긴 한데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나 2인극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 역시도 관객분들도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전설적인 작품이죠. 왜냐면 제가 배우를 꿈꾸면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들어와 보고 또 봐왔던 작품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거쳐가셨던 공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런 전설적인 공연에 제가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많이 설레고 그렇습니다. 사실 본인의 매력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나의 어떤 매력이 리차드를 표현하는데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물론 사람이 하나의 성질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의 어떤 속에 있는 남자다움?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저 배우한테 남자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있습니다. 그 남자다움이. 그래서 그 남자다움을 꺼내서 리차드에게 색을 입혀볼 생각입니다. 믿습니다.